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중화예요. 다중화는 뭐냐? 이제 우리 앞에서 신호 변환하는 방식을 배웠죠. 그러면 회선에다가 신호를 실어서 보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보낼 것이냐?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아파트 단지가 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 인터넷 들어올 때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가 뭐한 1000세대, 2000세대 막 이렇게 되면 인터넷이나 전화선이 1000개, 2000개가 들어오나요? 아니죠. 어? 광 케이블 하나면 끝납니다. 광 케이블도 두꺼운 거안 들어와요. 얇은 거 하나 딱 들어오면 그걸 다 커버를 해, 그걸로. 어떻게? 바로 다중화 방식으로. 그죠? 자, 그래서 이 다중화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개의 회선을 하나의 그 케이블 안에 신호를 섞어 가지고 보내는 걸 다중화라고 그래요. 멀티플렉싱이라 그러지. 여러 개를 섞는다 그래서 멀티플렉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채널이라는 건 하나하나의 단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컴퓨터, 모뎀 뭐 이런 것들. 하나의 통신 회선을 통해서 결합된 신호 형태로 전송하고 수신 측에서 다시 이를 여러 개 신호로 분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통신 회선을 다중화하면 선로 공동 이용이 가능해서 전송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다중화 기기, 멀티플렉서, 다중화하는 기계를 이야기해요. 자, 다중화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주파수를 이용하는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이용하는 방법. 그래서 주파수를 분할하는 방법과 시간을 분할이지, 분할 아니다. 자, 그래서 분할하는 그 다중화 방식이 있는데요. 두 가지 다 이제 중요한 토픽에 해당해요. 그래서 앞에 시간에 배운 것보다는 그닥 그렇게, 좀 비중이 크진 않지만, 뭐 다른 과목이나 다른 시험에서는 좀 그래도 좀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어렵지는 않아요. 우선은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이다. 그러니까 주파수를 분할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주파수를 분할하기 때문에 그 어떤 단점이 있냐면요. 주파수라는 것은 어떤 신호죠. 그러다 보니까 신호하고 신호가 섞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외부의 잡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막아주기 위한 가드밴드 보호 대역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에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가드밴드라는 토픽이에요. 아셨죠? 한번 쭉 볼게요. 주파수 대역폭을 작은 대역폭으로 나눠가지고 사용하는 기법이다. 그리고 전송하려는 신호의 필요 대역폭보다 전송 매체의 유효 대역폭이 클때 사용이 돼요. 그래서 채널 간의 간섭을 막기 위해서 가드밴드 바로 이게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있음으로 해서 이제 채널의 이용률이 좀 낮아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 가드밴드도 하나의 그 대역이니까 하나의 채널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좀 적게 되겠죠. 그래서 전화회선에서 1200보 이하의 비동기식에서만 사용이 돼요. 그죠?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전화회선 방식에서 1200보라면 굉장히 느린 겁니다. 1200bps도 아니고 보야. 그지? 근데 보하고 bps하고 단위가 위상 차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 같다고 본다고 하면 뭐 그렇게 뭐 낮은 것도 아니긴 하지만은 근데 지금으로 보면은 굉장히 낮은 거죠. 1.2kHz야.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쓰십니까? 100메가 씁니다, 100메가. 어? 생각해봐. 제가 오늘 그 스마트폰 그 무선 인터넷 3G 해보니까 600메가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600메가 아니 600킬로바이트. 600킬로바이트. 그러니까 600킬로바이트니까 전화회선보다 600배 빠른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3G라고 하면 핸드폰에서 인터넷 쓰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3G 방식이 보통 한 1메가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메가 정도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냐? 이것도 굉장히 느린 거긴 하죠. 근데 뭐 이메일 확인하고 뭐이 정도에는 뭐 크게 지장은 없으니까. 전송 매체를 지나는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를 이용을 한대요. 다중화기 자체에 모뎀이 내장되어 있어가지고 별도로 어떤 그 모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비용이 경제적이고요. 사용자 단말기에서 사용하는 코드와 상관없이 다중화가 가능하고요. 하나의 주파수 대역을 분할해 사용함으로 채널들이 겹치면 누화 및 상호 변조 잡음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드밴드가 필요한 거죠. 자, 시그널 다중화기는요, 말 그대로 한 전송로의 데이터 전송 시간을 일정한 시간폭으로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타임 슬롯으로 나눠가지고 각부 채널이 차례대로 분배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앞에서는 이제 주파수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주파수에다가 여기에다 이제 신호를 실어서 보내는 건데, 이 시그널 다중화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시간이 있으면은요, 여기에 이렇게 동일한 타임 슬롯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데이터를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동일한 시간으로 보내다 보니까 단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게 이렇게 되어 있다. 이제 시그널 다중화학이라 있으면은 여기 이제 단말기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다중화학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인원 보내고 두 번째 이렇게 각각 단말기마다 이제 시간을 할당을 하는데, 만약에 요놈이 쉬어. 요놈이 이제 한번 쉴 수도 있잖아. 이거 뭐 천세대 아파트가 있는데 천세대 아파트 사람이 동시에 다 인터넷 쓰니? 아니잖아. 새벽에 쓰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데 몇명 쓰고, 나머지는 안 쓰고, 낮에는 또, 주부들이 쓰고, 뭐 그런 식이잖아요. 그죠? 안 쓰는 경우에도 여기에 있는 이 시간 할당된 것은 계속해서 흐르기 때문에, 전송 효율이 좀 낮아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또 극복하는 것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계속 볼게요. 자, 한 전송 내 데이터 전송 시간을 일정한 시간폭으로 나눠서 각부 채널에 차례대로 분배하는 방식이다. 비트 다중화뿐만 아니라 문자 다중화도 가능하고요. 디지털 전송 방식에 주로 사용이 되고요. 대역폭의 이용도가 높아서 고속 전송이 용이하고요. 시그널 다중화는요, 직렬 변환 방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소요, 왜 그럴까요? 좀 아까 그림 보셨죠? 자, 소요 회선수의 절감뿐만 아니라 기계 경비도 절감할 수가 있어요. 동기식 시그널 다중화의 통계적 시그널 다중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것을 우리 보통 그냥 일반적인 동기식 시그널 다중화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계적 시그널 다중화기가 나온 거예요. 동기식 시그널 다중화기는 항상 이제 동일한 시간, 동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 기준에 따라서 딱딱딱 잘려 나가는 거라 그랬죠? 고정적으로 할당한다. 그래서 타임 슬롯이 낭비가 될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속 다중화기와 저속 단말기 간의 속도 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또 버퍼가 필요하고요. 통신 회선 전송률이 전송 디지털 신호의 데이터 전송률보다 클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비동기식 시그널 다중화기예요. 뭐냐면 얘는 앞에서 동기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시간이 딱딱딱 잘리는 건데, 비동기는 어떠냐면 실제로 전송할 애들만 있으면 거기에다가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전송 안 하는 애한테는 할당해주지 않고, 전송할 애가 있다라는 걸 확인하면 걔한테만 할당해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전송 효율이 높아지겠고요. 실제 보낼 데이터가 있는 단말기만 시간을 할당하기 때문에 다중화된 회선의 데이터 전송률은 접속된 단말 장치 전체의 전송 값보다 낮게 됩니다. 그죠? 당연하죠. 그죠? 기억장치 복잡한 주소 제어 회로 등이 필요하고요. 당연합니다. 동기식 시그널 다중화기에 비해서 비싸고요. 접속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왜? 확인해야 되잖아. 그지? 상대적으로 느린 단말기가 고속의 데이터 전송률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요럴 때 사용하는 거고요. 지능 다중화, 통계적 다중화기라고도 해요. 같은 말입니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비동기식 시그널 다중화기로 나올 때도 있지만, 지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능화 다중화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통계를 가지고도 또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놈이 많이 보내는지에 대해서 걔네 이제 그 예측해서 이제 보내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통계적 다중화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이야. 예? 기억장치, 복잡한 주소 제어 회로 등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동기식 다중화기보다 더 높은 전송률을 가져요. 주소, 오류, 흐름 제어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어 회로가 복잡하게 됩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바로 이 비동기식 시그널 다중화기가 되는 거죠. 가장 지능적이니까. 다음에 이제 역다중화기는요, 다중화된 복합 신호를 분리해서 원래 신호로 보관하는 게 역다중화기예요. 그래서 디먹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디먹스, 디멀티플렉서 디먹스.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멀티플렉서를 먹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우리 얘기대로. 자, 다중화된 복합 신호를 분리해서 원래의 신호 복원하는 것이다. 다 됐고요.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요. 광대역 통신 속도를 얻을 수가 있어요. 광대역이라고 하면 9600bps니 옛날 얘기고요. 그죠? 요즘에는 뭐 이거 9600bps라고 뭐 9.6km거든요. 9.6km. 핸드폰이 얼마 나온다 그랬어요? 600메가, 600키로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9.6에 제게 이제 600km, 뭐 보통 9000km 나오니까 한 100, 900, 1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100배 느린 거. 그걸 광대역 통신이라고 그래. 자, 한 채널 고장 시 나머지 채널을 2분의 1 속도로 계속 운행이 가능하다는 거. 자, 다음에 이제 집중화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Concentrating. 그래서 여러 개의 채널을 몇 개의 소수 채널로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헷갈리는 게, 선생님, 먹스하고 이 뭐야 컨센트레이팅하고 차이가 뭡니까? 멀티플렉스하고 집중화기하고 차이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멀티플렉스는 뭐예요? 하나의 회선입니다. 집중화기는요, 하나 이상의 몇 개의 소수 채널이에요. 그래서 그 전송하는 그 채널의 수가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기본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선의 이용률이 낮고 불규칙적인 전송에 적합하고요.
입출력이 각각 대역폭이 다르고요. 한 개 단말기가 통신회선 점유 시 타 단말기의 경우 회선을 사용하지 못해서 데이터를 임시 보관할 수 있는 버퍼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M계의 입력회선은 M계의 출력회선으로 집중하는 장치고 입력회선수는 출력회선수보다 같거나 많아야 하는 이러한 것이 있죠. 그래서 집중하기하고 멀티플렉스하고의 차이는 이 채널의 수다라는 거.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채널을 다른 애가 쓰면은 사용을 못하게 되겠죠. 근데 멀티플렉서 같은 경우에는 얘네를 분할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토픽이 좀 다르니까. 자, 단답형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효율적인 전송을 위해 넓은 대역폭을 가진 하나의 전송 링크를 통해서 여러 신호를 동시에 실어보내는 기술,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네, 다중화라고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에 4,000세대가 있는데 여기에 인터넷이 4,000개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까지는 굵은 데이터 통신 광 케이블 하나만 딱 들어가요. 4,000개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광 케이블을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누구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멀티플렉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중 두 개 채널 사이에 보호 대역을 사용해서 인접한 채널 간의 간섭을 막아주는 다중화 방식은? 네. 보호 대역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주파수 간섭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이 주파수 간섭이 일으키는 바로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자, 다음 중 통계적 다중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실제로 보낼 데이터가 있는 터미널에만 동적인 방식으로 각 부채널의 타임 슬롯을 할당한다. 결국은 이제 지능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낼 것에만 할당을 해서 뭐라 그러죠? 아이들 타임이라고 그래서 비는 시간을 없애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이용으로 타임, 그렇죠. 기능 스마트하죠. 타임 슬롯의 배정이 가능하며 지능형 다중화 방식이라고도 한다. 상대적으로 느린 단말기가 고속의 데이터 전송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선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이다. 각각의 입력 회선을 NRO, DML, 출력선, 이건 처음 보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얘가 답이에요. 자, 다중화 방식 중에서 실제로 전송할 데이터가 있는 단말 장치에만 타임 슬롯을 할당함으로써 전송 효율을 높이는 거. 우리 좀 아까 봤잖아요. 통계적 시분할 다중화기. 그지?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애를? 예, 비동기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됐죠? 자, 비동기식 시분할 다중화기 같은 경우에 어떻다고요? 예, 바로 원하는, 보내려고 하는 데이터가 있는 단말 장치만 우리가 해당 슬롯을 제공을 해준다. 그래서 비동기식 시분할 다중화기, 통계적 시분할 다중화기, 지능 시분할 다중화기, 지능 다중화기라고도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 쭉 봤고요. 한번 쭉 정리해서 여러분들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회차에서 뵐게요.